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자, 사격장 모드 제일 어려운 매우 어려운 모드 1등 이제 4000점 이상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자, 머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바로 타이머를 맞추세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천천히 가죠. 애들 움직임이 천천히 가고 이럴 때 머리를 잽싸게 맞춰준다. 자, 하나도 놓치지 말고. 자, 저 가면이 가장 점수 많이 주는데, 아까. 괜찮아요. 이제 옆에 맞춰주고. 이거 맞춰주고. 280원. 280점. 아이고, 아깝다. 자, 맞춰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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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래 생지. 생지가 점수 많이 주기 때문에 생지 놓치면 안 돼요. 자, 머리 다 맞춰준다. 자, 뒤에 맞춰주고. 아, 몸통 맞으면 절반. 이거 맞춰줘야 돼요. 놓치면 안 돼. 놓치면 안 돼? 놓치면 안 돼? 아, 720점. 이렇게 되면 4210점.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포인트는 그거예요. 마우스로 하면 됩니다. 마우스로 하면 쉽게 딸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전철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미니게임 공략이었습니다. 수고했어요.